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또 청우동 방파제로 나왔는데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방파제 끝쪽에 쫙 몰려 있네요. 끝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그 숭어를 기다리는 건지 삼치가 들어왔는지, 삼치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삼치도 지금 들어올 시기가 됐는데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삼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숭어 낚시를 하시는지 빨리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뇌물이고요 9시 23분이 만조인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물때 만조 시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파제 쪽 끝쪽에 꽃 쪽에만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구경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숭어를 기다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어 낚시를 하시면 삼치가 들어왔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루어 낚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어서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방어를 한 마리 잡으셨네요. 자, 여기 청우동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기도 한 분이 계시는데 망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낚시를 하시는데 방어도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오전에는 바람도 좀 불고요 파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많이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들을 치고 있는데요. 자, 동명항에도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텐트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이게 바닷가라는 특성상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이런 데 잘 묶어 두시고 텐트를 못 치게 하진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텐트를 치시니까 동명항하고 청우동 방파제는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자, 내항 쪽에 한 분이 전갱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자, 낚시를 마치고 가시는 분이 돌돔을 한 마리 잡아갖고 가시네. 자, 수고하십시오. 자, 보니까 루어 낚시들을 하시는데요 삼치가 들어왔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 쭉 몰려 있는데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잡아놓은 게 있나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고기를 걸은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삼치 낚시를 보게 되는데요. 삼치는 잘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삼치가 올라왔네요. 자, 청우동에 삼치가 들어왔습니다.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한 분 잡으셨네요. 자, 내려가서 한 번 허락을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잡으신 거예요? 두 마리? 두 마리 잡으셨답니다. 자,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제 삼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자, 다른 분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에 삼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뭐 한두 마리씩 잡아 놓으셨는데 자, 사람들 많이 꼬인다고요.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삼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사람들 많이 꼬일까봐 허락을 안 해주고요. 이제 한두 마리씩 잡기 시작했으니까 새벽에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여기를 지나칠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한 마리 나는 거 볼 수 있었으니까 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삼치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또, 예, 또 삼치도 들어왔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호동 방파제는 일시적인 것, 항상 일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소식만 알려드리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갖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정보만 제공할 뿐입니다. 낚시 오셔갖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 저한테 나온다고 그랬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정보만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에는 좀 그렇고요. 아침 이른 시간에는 좀 들어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후 타임을 보시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자, 이제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 곧 들어오지 않나. 나갔어도요, 멀리 나가도 근처에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오후에 또 물때가 좀 맞으면 또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볼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요. 모레 한번 이른 시간에, 모레는 한 이른 시간에 한번 새벽 시간에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도 자, 때가 잘 맞으면 또 낮에도 낮 시간도 삼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왔다가 잠깐 모습만 비추고 빠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자마자 삼치 한 마리 여기 계신 분이 낚으셨는데 그래도 허탕치지 않고 삼치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을 기약하고 자, 다음을 기약하려고 그랬더니 분량이 모자라네. 한편 분량이 모자라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강 상태 같고요. 휴식들 취하고 계십니다. 힘드시다고. 근데 고기 잡아놓은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사람 꼬인다고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낚시 하시는 모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치는 루어 낚시로 하십니다. 가짜 미끼를 끼워서 삼치를 유혹시키는 겁니다. 자, 캐스팅 하셨고요. 자, 열심히들 하시는 거 보니까 근처에 뭐 낱마리 정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숭어가
지나가긴 하는데요. 큰 사이즈는 없고요. 조그만 것들이 지나가고 있나 봅니다. 자, 올해는 대숭어들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오후 시간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또 낚시를 삼시 낚시를 하신다고들 하시니까 저는 또 다른 곳 살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치가 청우호동 방파제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